네, 지금 보시는 것은요. 한 확진자가 하루 동안에 다닌 곳입니다. 아우, 많이도 다녔네요. 여기저기. 카페를 많이 가셨네. 하필 다 핫플레이스여서 힘드시겠어요. 그러게요. 처음 오신가요? 12시 17분이니까 빡빡해서 11시 40분 됐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는 필수지만 난감한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너무해, 너무 잘한다. 죄송합니다. 환자 분위기도 그렇잖아요. 저기 생각부터 생각해주셔야지. 아유. 이제 이번 파업 때문에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빨리 문제 저희도 빨리 하려는데. 죄송할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환영받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렇다고 대충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꼭 필요한 일인데 이게. 그렇죠. CCTV를 좀 보자 그럴 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 바쁜데 와가지고 왜 이렇게 막 쳐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가게를 괴롭히냐. 동선이 공개돼버리면 손님들이 안 온다 이거예요. 아이고. 사실 또 안 와요. 사실 이렇게 공개된 사람들이 며칠은 안 오더라고요. 안 와가지고 매출이 줄어들잖아요. 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달라. 정말 너무하네요. 근데 사실 늘 뉴스를 통해서 뭐 역학조사라는 거 말로만 들었지 네. 이렇게 힘들게 네. 고생하는 줄은 몰랐네요. 눈치 보셨잖아요. 역학조사 하시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동선 파악을 좀 부탁드렸을 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일일이 찾아가서 그렇죠. 다 설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그렇죠. 됩니다. 여기 또 다른 추적자들이 있습니다. 오, 이번에는 뭐 하시는 분들일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다는 게 역시 역조의 기본은 의문이야, 의문. 왜 여기를 갔을까? 산정처럼 뭔가를 계속 추적하고 추측하고 그런 업무를 맡고 있어요. 눈빛 보세요, 눈빛. 어차피 다 잡아야 돼. 다 아는데 안 잡을 수는 없어. 정확하고 예리한 판단력은 필수. 아, 저는 마포구 역학조사관 박정미라고 합니다. 뭔가 포스가 탁 느껴지는데요. 예. 음악도 그렇고 다들 셜록 홈즈 네. 같아요. 탐정. 8개월째 사무실의 문을 가장 먼저 연다는 송은기 주무관. 검사 결과 통보는 한 7시 반에서 7시 한 40분쯤 해요. 제가 일찍 통보를 하면 할수록 그분들이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양성 판정이 나올 때면 역학조사관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확진자가 나오면 통보를 하고 어디를 갔고 누구를 만났고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마포구 보건소예요. 지금 최종 결과 양성 판정으로 나오셨거든요. 네, 인적 사항 좀 확인할게요. 아, 오늘도 확진자가 나왔구나. 이거를 보고 되게 부담감을 가지고 출근을 해요. 막 우시는 분도 계세요. 확진 통보를 제가 드리면 눈물 나죠. 나 마스크 진짜 잘 차고 다녔고 뭐 걸릴 그게 없는데 약간 억울해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럼 더